안녕하십니까. PBC 뉴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제 2주이자 인간 존중과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회가 제정한 인권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유흥식 주교는 올해로 33번째를 맞는 인권주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철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익준 기자입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이 말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정기총회를 통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게 된 유흥식 주교는 인권주의를 맞아 발표한 첫 담화문에서 그동안 교회가 고통받는 약자 편에 서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인권을 보호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임무를 게을리하고 성장의 최면에 걸려 약자의 편에서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면서 쉽게 분노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로 혹은 남편의 권위로 자녀들과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지 않았는지, 직장 내에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동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거나 임금, 처우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권위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영향력 있는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그 어떤 대상을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회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심과 대립과 경쟁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거부하고 대신 복음의 가르침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했습니다. 유흥식 주교는 이제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특히 세월호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억하는 미사를 지속적으로 봉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인간 존중과 인권 보장을 위해 대림 2주일을 인권주일로 그리고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사회교리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오는 10일 인간은 교회의 길이다라는 주제로 제4회 사회교리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PBC 뉴스 신익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사회에 던진 화두는 인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부여된 은총입니다. 이 인권을 수호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